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깔끔했어? 깔끔. 저런 노래가 있어? 다이나믹 듀엣? 잔돈 됐음? 모든 건 노래가 있어. 모든 그리고 사연에 맞게 지금 그럼 팡피디가 그 노래 제목 관련된 이렇게 트는 거죠. 센스가 역시 팡국님. 베텐을 위해서 저기 팡피디 릴스 한번 찍으면 안 돼요? 팡팡 팡우르르 팡, 팡, 파방, 파방, 팡, 팡, 후루루루. 팡으로 말고, 팡, 팡, 팡으로. 어. 누가 봐? 누가 봐? 수요 없는 공급?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생일 선물. 네. 아유. 이 종범 안 왔나? 아 와요? 어, 뒤에 종범 형님이? 피슬러. 생일 그럼 오면은 그거 나 생일이니까 휘파람으로 생일 축하. 빨리 올라오라고 해야겠다. 휘바람의 아들. 팡도 웃긴데? 팡도 웃기다. 케이크도 줘? 아니요, 저 저희 먹으라고 주아 매니저. 그거 있어? 빨대. 빨대로? 제세를 빨대 더 있긴 해요. 종범이 형 몇 시인데? 밑에 와 있을 텐데. 나 와 있어.
지하철 1호선 풍경이라고. 2호선으로 해주세요. 뭐 없어? 없대요. 왜 없니? 왜 없어? 마피아 한 팀 알려주면 되지 않냐고. 없어?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살 빠신 것 같아요. 없대요. 열심히 빼고 있죠. 왜요? 안녕하십니까. 살 왜 빼고 있어요? 또 연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로? 또 그러면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해야 되니까. 피곤함으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래. 왜 갑자기 누구 생일? 저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그 아저씨 같은 분. 생일이셨구나. 네. 오늘 말고. 네. 이거 방송하는 날에. 아, 6월 1일. 배튼이 또 생일 챙겨주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오늘 받았어요. 엄청 챙겨줘요. 오신다고 해서 얼굴 뵙고 기다렸어요. 축하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로?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에코 주세요. 뭘로 할 거야? 역시 생일 축하는 겨울아이? 국룰이 그거 아닌가? 뭐요? 그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아닌가? 오자마자? 야 나 그 뭐야 유희관 씨만 있으면 나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 누르면 나오는. 사람들 좋아하잖아. 아 미치겠다. 불러. 이 사람도 다 부르래. 휘파람 노동자. 저는 휘파람 불러라면 항상 좋아하니까. 근데 잘하시더라고. 아 근데 항상 여기서 오면 원래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라고? 오, 아, 저 이제 가야 돼요. 에코 있으면 좋은데. 아, 아니.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개인기.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웃음 준비한단 말이야. 아니. 휘파람 부를 때, 이거 광대 올라가면 못 불러. 안 웃을게, 안 웃을게. 아, 유치겠네, 이거. 미야자키 닮았다고요? 오. 아 근데 진짜 나 보고 축하하는 거 같지. 잊지 못할 축하가 될 것 같아요. 휘노자. 나 생일 노래를 휘파람 불러서 사람 최초야. 인생에서. 외국인 노동자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조만간 제가 또 회식하자고 했어요. 아, 좋네요. 네. 언제예요, 우리 회식? 그러니까. 어이, 종범 형님도 기다리고 있잖아, 회식 안 오는데. 아, 근데 그날 회식 재밌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놀아야죠, 우리. 네, 저희 또 이제, MT도 가야죠. 넉살이랑은 조만간 또 만나서 술 먹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언제요? 그날 한번 날짜를 잡아볼게요. 날짜 언제요? 그때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조만간? 다음 주? 다음 주인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 언제요? 분당에 제 작업실 놀러 오실래요? 오, 좋죠. 거기 보면은. 일판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간다, 진짜. 아니,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는 안 불러. 저는. 술만 먹어요, 거기서 진짜. 저 진짜 가요. 거기 오면은 플레이스테이션 2, 3, 4, 5에 만화책 3만 권에 2, 3, 4, 5? 다 있어요. 뭐예요? 위닝? 위닝 빼고 다요. 피파? 피파 빼고 다음. 아 스포츠 게임 안 하시구나. 닌텐도 스위치 있고 다 같이 막 게임하고 놀아요. 저는 플스4가 있는데 저는 NBA 2K 그거랑 아 플스4? 네. 훌륭한 피파 플레이어죠. 피파 한번 해야겠네. 네. 피파 대회 2대2로 하면 재밌잖아요. 와 좋다. 네 해가지고 그지 진 사람이 저녁 내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 플스 5를 사려고 생각 중이에요.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야구 게임이 새로 나와요. 뭐 프로야구 스피릿이라고. 스피릿? 형 그거 진짜 한번 그거 완전, 약간 완전 어느 나라가 만드는 건데? 코나미. 아 근데 이 그래픽이 진짜 미쳤어. 그것도 약간 실제 야구팀 다 나오고 네. 선수 다 나오고 네. 라이센스는 걔네가 다 갖고 있나? 그런가 경기장이랑 다 똑같아. 광고판 아 야덕들은 되게 좋아하겠네. 아 이제 또 종범이 오셨으니까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또 이제 생방 가야죠. 네. 야덕이란 말 좀 고생하십시오. 아유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발이 달모 위스키인데? 달모네? 달모 위스키 신발인데? 달마야 하나 뭐야? 갈게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가시죠.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마셔봤어요? 그거? 마셔봤어? 무슨 거? 어때? 어제 마셨어. 어때? 오, 맛있던데? 맛있지. 맛있어. 얼음 타서 마셨거든? 맛있어. 얼음 타면 맛있어. 상당히 맛있던데?
그건 정말. 아 근데 집에 20년산 있더라고. 오. 그거 곱게 20년. 맞아. 20년 드문데 30년이 갑자기 있고 20년이 되게 없거든. 아 그래? 응. 뭐 구하려 그러면 10년 30년에 있는데 20년 궁금하네. 네, 콥케라는 여러분 포트와인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근데 나는 10년이 더 맛있는 것 같아. 20년이 왜 없냐면 가성비가 떨어져. 가격 대비 차라리 10년이 맛있다. 아니면 아예 30년으로 가든가 이런 라인이어가지고 내가 들은 건 그래. 포트와인 빈티지 20년 된 게 있냐고요? 30년도 있어요. 저 그때 포르투갈 루이스 피고 만나러 갔을 때 포트와인은 원래 이제 약간 저렴한 느낌으로 먹는 게 그치 원래는 그 감성인데 보통은 이제 포트와인의 원산지에 갔으니까 아, 좋은 포트와인은 없나 아, 한번 포르토. 찾아봤더니 포르투 가면 또 먹어야지 공항에 1960몇 년산이 있더라고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근데 별로 안 비싸 또 이게 얼마 정도 이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반입 가능한 액수였어. 나 들은 그 면세로 살 수 있는 액수. 나 들은 얘기인데 포트와인은 나이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 이거는 거의 뭐 50년이 50년 60년 된 거니까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그러고 궁금하다. 딱 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포트와인인데 이런 느낌. 위스키인데 만약에 저렇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맛있겠다. 위스키야 뭐 기가 막히지. 어, 근데 포트와인은 한 10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바텐더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 뭐 시간 많이 주면 게임 얘기나 술 얘기밖에 안 합니다. 탱크 얘기랑 저 현재 현존하는 이 지구상 최강의 전차 M1A1, M1A2 탱크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한테. 신작, 아, 신작 언제 나와? 나 신작 런칭했는데 댓글에 베텐러들이 인증을 좀 해줬어. 어? 신작 시작했어? 지난주 토요일에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 그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기록들을 엄청 갈아치우고 있어요. 뭐야 이제 하차하는 거야? 나 아, 그게 잘 된다고 내가 돈 더 받진 않아. 내 명성이 올라가는 거지. 재밌어요. 잘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웹소설 원작 웹툰 중에서 이렇게 고퀄리티로 나와가지고 뭐야? 오늘만 사는 기사 신작 누르면 토요 웹툰 중에 좀 아래 지금 아래 아래쪽에 있겠지. 신작 아래, 여기 있네. 어 많이 올라왔다. 이현민 가나라 이하는 뭐야? 이제 그거는 직접. 이 각색하고 그림 그린 분들 이름을 여기 넣는 거고 내 이름은 이제 하단에 이제 프로듀서. 프로듀서는 뭐 하는 거야? 총괄은 이 팀들을 모으고 중간에 문제 생기면 소통시키고 최종 컨펌하고 원작자가 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달래드리고. 그럼 이거 얘네가 이걸로 대박이 났어. 프로듀서는 무슨 일단 인센티브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아니지. 나는 이제 여기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저건 있지. 어, 그 작품 프로듀서시면 뭐 웹소설 원작자들이 약간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원작을 사오기가 좀 편해지죠. 편집자 역할이죠. 최종 컨펌하는 사람인 거죠. 네. 포트폴리오에 이제 굵직한 게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 작가들은 그러면 잘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작가들은 퍼센티지로 돈을 받지, 이 매출에 대해서. 이종범 이름은 여러분들 프롤로그 말고요. 1화부터 제일 하단에 나와요. 원래 프로듀서는 이게 뒤로 약간 빠져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이렇게 작가들에게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막 앞에 나와서 막 이러고 있으면 조금 그래요. 프로듀서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 웹툰. 블록버스터 작품들은 프로듀서가 있는지도 몰랐어. 웹툰. 블록버스터 작품들은 프로듀서가 있고 작은 것들은 끝났네. 저 아이패드 봐야겠는데. 워낙 고퀄이라. 요즘 다 저 폰으로 봐가지고.
뭐지? 이거 그거잖아. 뭐? 톰 크루즈.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 장르지. 루프물이라는 장르가 있지.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만화 원작이라. 꺼졌네. 꺼졌습니다. 좀 전에. 유튜브로는 송출되고 있습니다. 나 그렇군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꺼진다고 좀 다들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댓글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글이 되게 많은데 하나의 장르가 이미 된 건데 다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원작자분들이 약간 서운해할 때 내가 저렇게 또 마사지 해드리는 거지. 저희 방송 끝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